안녕하세요. 플래닛즈 몽입니다. 오늘은 브로츠와프 동물원의 붉은 캥거루와 코알라의 서식지를 만들어 봤는데요. 진한 화식조의 서식지보다는 개체수도 많이 필요로 하는 동물이고, 또 캥거루와 코알라는 합사를 시켜도 무난하기에 두 동물을 넣으려면 서식지가 많이 커야 했던 것 같습니다. 화식조의 쉘터 건물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캥거루 코알라 전용 관람대를 크게 지어봤습니다. 아무래도 서식지 크기가 크다 보니 보도로 걸어 다니며 보기에는 너무 커 보여 한 곳에서 넓게 서식지의 모든 부분을 관람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. 현대적이며 이번 호주관의 색감이나 분위기가 어울리도록 건축을 해봤고요. 역시 넓은 시야와 현대적 느낌으로는 큰 통유리로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였습니다.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의 서식지 안쪽은 크게 만질 게 없습니다. 테마를 꾸미다 보면 서식지보다는 주변의 건물이나 풍경을 더 많이 디자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호주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서 이쪽 구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 빙고의 서식지까지 완성이 되면 한번 찍어서 전체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방송 때 브로츠와프에 손님이 못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이게 버그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한 게 없는데 다시 개장을 하니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도시소 동물원에 비하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뒤 완성되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보시고요. 여러분의 동물원에도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Let's go.